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뭘 채워넣을 수가 없죠. 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어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힘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어야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유, 에어컨 너무 빵빵해. 체육관 있을 때는 너무 덥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여러분들도 반갑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예, 정말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면서 촬영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조금 제가 이게 수줍음이 좀 많아요. 예. 아, 생각보다 좀 수줍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은 맨날 좀 구석에 앉는 게 더 이제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를 또 하고 있네요. 이게 사람이 먹고 살려면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립 잡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 그립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해오면서 첫 시작을 좀 잘못, 아, 쟤 자꾸 뭐라고 하네. 우리 짱구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우리 배드민턴 처음 하면서 이 첫 시작, 정말 이 그립 잡는 게 중요한데, 이 그립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잡지 않다 보니까 기술을 좀 습득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실적으로 이 구력이 높다고 해도 이 그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 아무래도 이 기술을 쓰는데 좀 제한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도 많이 이제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립을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면 조금 더 이 기술을 혹은 또 공을 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립을 잡을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라켓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아, 라켓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라켓을 준비했는데, 아유, 그립이 좀 달아있네요. 이거 제가 그립 가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생각보다 이 그립을 이게 잘 못 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립은 본인이 직접 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면 이 그립을 좀 멜 줄 알면 내 손의 이런 크기라든지 어떤 이 그립의 두께에 따라서도 공치는 감각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립을 매시면서, 아, 나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두께의 그립을 선호하는구나,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하면 이게 내가 이제 그립을 어느 정도 두께로 쓰는지를 잘 몰라.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공칠 때도 감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립은 꼭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한번 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매시는 분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배드민턴 이거 실력 잘 안 내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 이 그립을 이 본인이 직접 멜 줄 알면은 굉장히 배드민턴에 애착이 더 갑니다. 이 배드민턴 그립이 진짜 이 기술을 쓸 때 어떤 이 감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 맞는 사이즈를 직접 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세요. 지금 한번 알려드려요? 이거 뭐 이 그립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게 영상 지금 이거 그립 감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걸리면은 좀 앞으로 좀 건너뛰어서 이따 그립 설명할 때 다시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그립을 단풍 이렇게 뜯잖아요. 뜯으면 여기 비닐이 있어. 비닐을 이렇게 뺏겨내죠. 이렇게 뺏겨내면 끈적끈적한 쪽 있죠. 예, 양면에서 이 끈적끈적한 쪽이 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넓은 쪽이 있고, 여기 한쪽은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붙이는 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걸 먼저 붙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마지막에 감는 편이에요.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어쨌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을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 끝에부터 이렇게 매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테이프로 감으면 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요 부분을 먼저 감아요. 요 부분을 요렇게 반쯤 좀 접어.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반쯤 접습니다. 접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요. 여기다 이렇게 그립에. 여기가 아무래도 요 지금 반쯤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끈적끈적,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렇게 요 반쯤 이렇게 살짝 접어봐요. 끝에를 그걸 접은 다음에 여기 라켓에 여기다 갖다 대요. 여기다 딱 반쯤 접은 상태죠. 요 끝에만 이렇게, 예, 접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끝에 부분만 요렇게 감으면서 살짝 여기를 풀어줘요. 이제 자, 반쯤 접은 데를 살짝 풀어.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넓어지죠. 이렇게
그죠? 예. 요 상태로 그대로. 그러면 이제 넓은 면이 다 나왔죠?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반쯤 접어서 해주고, 마지막은 요렇게 좀 넓게 풀어. 요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넓게 나왔잖아. 그냥 여기 이제 한 바퀴 이렇게 감다 오면은, 여기 이제 요런 마디 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렇게 매줍니다. 요렇게. 그죠? 어때요? 깔끔해지죠? 아, 이거는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립 이 감는 거를 스스로 할 줄 알아라.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다 설정입니다. 설정. 이것까지 계획을 했어. 영상을 틀 때. 네, 요렇게. 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딱 감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아,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마지막에 이제 스티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요. 이렇게. 딱 붙이면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그 여기 끝에 이제 그 검은색 그 테이프 있잖아요. 이 검은색 테이프가 있는데 요 감아주면 되는데, 저는 이 접착용만으로도 딱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그 붙이진 않아요. 붙이진 않고 저는 딱 요렇게 깔끔하게 딱 씁니다. 자, 그럼 이 그립을 깔끔하게 감았으니까 한번 이제 그립 잡는 방법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라켓 하나씩 가져오세요. 우리 그 초보자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라켓 하나 가져와서 딱 이제 저랑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레슨 받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게 되면 이 그립을 이스턴 그립하고 이 웨스턴 그립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배우실 거예요. 이스턴 그립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그립, 이렇게 세우는 그립이고, 웨스턴 그립이 우리 이렇게 눕혀놓은 그립, 우리 후라이팬 이렇게 잡듯이, 후라이팬 있죠?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잡는 그립이 이제 웨스턴 그립. 이렇게 세우는 게 이스턴, 눕히는 게 웨스턴. 아, 이 개념은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테니스 용어에서 이제 세미 웨스턴이라고, 요렇게 반쯤 돌리는 요런 세미 웨스턴 그립이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배울 때는 이스턴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포인트 위주로 잡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세미 웨스턴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조금 약간 웨스턴 식으로 잡을 때는 전이 앞에 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 이스턴 그립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이스턴이에요. 배드민턴은 이 이스턴 그립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어때요? 이 라켓을 이렇게 세워놨죠? 이 세우는 상태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잡아요? 우리 그 코치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이게 악수하듯이. 악수하듯이 가볍게 잡아라. 악수하듯이라는 이 개념이 이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꽉 줘서. 그러니까 우리 악수할 때 막, 이렇게, 어이! 이렇게 안 잡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죠? 이 라켓이면은, 요렇게 그냥 가볍게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죠? 가볍게 잡아봤어요? 지금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그쵸? 이때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잡으면서 중요한 거는, 이 그립을 처음 잡을 때부터 이렇게 움켜지는, 그러니까 너무 이 가깝게 바짝 붙여서,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랑 이 그립이랑 너무 가깝게 이렇게 붙는 이런 그립은 좀 피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그립을 가깝게 쥐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 배드민턴 공이 워낙 빠르잖아요. 이 속력이 막 빠른데 이걸 순간적으로 이게 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그립 전환을 할 때는 이 손가락을 많이 활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손 안의 공간,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제끼는 이렇게 손가락을 제끼고, 그러면 손가락을 제낀다는 건 이 손목을 제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방향 전환을 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이제 그립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립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 가볍게. 이거 보면 이제 공간 조금 떼어진 거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잡을 때 이 그립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잡으셔야 돼. 이 그립을 너무 이렇게 움켜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잡는다? 가볍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가볍게 잡았어요. 가볍게 잡았는데 이 엄지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올라와.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립으로 잡으셔야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검지 엄지가 어디 있어요? 요 그립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검지 엄지가 요렇게 검지 엄지 요 V홈 있잖아요. V홈. 자, V. 여기가 그립에 요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엄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 칠 때 보면은 이게 엄지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엄지를 빼면은 이 면을 만들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엄지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기본 그립을 잡을 때는 이렇게 엄지가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들어온다. 아, 그러면 다시 라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악수하듯이 편하게 잡았죠. 그러면 이때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 그립전환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이 손목을 움직여서 이 공을 때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악력, 우리 배드민턴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 악력 잡아주는 느낌을 좀 알면서 공을 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리 붙어 있으면은 이 쥔데 또 지는 거야 이렇게. 에? 이러면 안 돼요. 이 공간을 열어주고 가볍게 잡아야 이게 잡아주는 느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서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을 두고 그립을 어떻게 한다? 가볍게 잡아준다. 이때 엄지는 내려와 있는다. 엄지 내려와 있는 거는 우리 스윙할 때 어때요? 여기 내려와 있어야지 여기서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공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낚아채주는 느낌으로 엄지가 내려와 있죠.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점검하세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치잖아요. 왜냐면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미리 이렇게 잡아놨잖아. 얘가 걸려서 이렇게 널덜덜덜 그죠?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널널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이렇게 딱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그죠? 굉장히 이게 뻣뻣해지는 거죠. 뻣뻣해지는 거죠. 예, 뻣뻣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내리고서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엄지를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하면 이 엄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핸드 기본적인 이 오른쪽에 있는 공을 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스윙을 해서 이 스매싱을 때리든지 아니면 측면에 있는 드라이브를 치든지 그죠? 우리가 언더를 하든지 이 엄지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서 이 지지되는 느낌을 좀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거의 이제 처음에 이 백그립을 많이 안 하죠. 처음에는 이제 포핸드 위주로 이제 레슨을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잡으실 때 이렇게 기본 그립 잡으시고 엄지가 내려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엄지가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 엄지를 그죠?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처음 기본 이 이스턴 그립에서 이 포핸드 그립을 잡는 이 기준이에요. 이해 되셨죠? 정리 한번 해드려요. 그 라켓 세웠어. 그죠? 가볍게. 그죠? 요 사이 홈이 요렇게 들어오게 잡아주고 이렇게 움켜쥐면 돼? 움켜쥐면 안 되죠. 가볍게 널널하게 공간이 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붙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 그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고 그리고 플러스 공간이 있으니까 잡는 느낌. 우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뭘 채워넣을 수가 없죠. 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비어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힘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어있어야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엄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거는 엄지를 자꾸 이게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습관적으로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 레슨할 때도 자꾸 내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 아, 이런 분들은 강한 힘 못 때려요. 강하게 못 때려요. 이거 스매싱 때릴 때도 이게 자꾸 이게 뻗쳐 가시는 분들 있죠. 거의 다 이렇게 잡고서 그냥 이렇게 밀어친다. 이렇게 잡고서 낚아채듯이 때려야 돼요. 알죠? 그럼 이제 포핸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백핸드 설명드릴게요. 야, 이거 그 포핸드 그립만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2부로 나눠야 되겠는데요? 2부로 나눠도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백그립은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